민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웜톤 메이크업을 엄청 요청이 많았었는데 드디어 쿨톤인 제가 하는 웜톤 메이크업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선크림까지는 바른 상태이고요. 이거 사용해줄 겁니다. 이렇게 묻혀서. 이게 근데 되게 얇게 발리는 파운데이션이라서 컨실러는 따로 해줘야 돼요. 화장독이 며칠 전에 올랐었어가지고 지금 얼굴에 뭐가 많이 났는데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트러블을 더 잘 가리려면 컨실러를 먼저 하고 나서 파운데이션을 해야지 조금 더 잘 가려지는데 까먹었네요. 원래 같으면 컨실러를 먼저 한 다음에 파운데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고 오늘은 웜톤 메이크업이라서 살짝 옐로우빛 나는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너무 옐로우 톤이면 살짝 톤에 안 맞으니까 광대 쪽에만 이 컨실러로 밝혀줄게요. 펴줄게요. 좀 안 가려질 때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나스 컨실러로 한 번 더 가려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피부가 조금 깨끗해졌죠? 저는 아이프라이머를 꼭 발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다 썼어요. 여기 있는 아이프라이머를 사용을 해볼게요. 약간 이런 끼임들 없애려고 사용을 합니다. 제가 웜톤 메이크업을 항상 다닐 때 웜톤 메이크업을 해서 쿨톤 메이크업을 자주 하지는 않는데 웜톤 메이크업 중에서도 막 할 수 있는 메이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제주도 때 했었던 메이크업을 오늘 보여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렌즈는 항상 끼는 아이돌 렌즈 유리알 맑은 브라운입니다. 진짜 가을 느낌. 저는 이거랑 이 색상 섞어서 발라볼 거예요. 이렇게. 색상이 이런 색상입니다. 섀도우 바를 때는 항상 얇게 바르고 그냥 두 번 레이어드 하는 게 훨씬 더 색이 예쁘게 나와요. 언더에는 약간 말린 장미빛 같은 색상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울먹 메이크업 할 때도 되게 예쁜 색상이에요. 심이 엄청 얇아서 이거 사용을 해서 그려줄게요. 이게 원래 눈썹 결 그리기 좋은 아이브로우인데 저는 그냥 애교살 그릴 때 사용을 합니다. 색상도 브라운 색상이라서 막 그렇게 진해 보이거나 인위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좋은 것 같아요. 면봉으로 펴줄게요. 그러면 애교살이 살짝은 생겼죠? 제가 눈이 쌍꺼풀 라인이 살짝 먹은 눈이라서 섀도우가 진하게 발라도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펄 섀도우를 사용을 하는데 이 바비브라운 섀도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진짜 펄감이 엄청 예뻐요. 이런 펄인데 이게 웜톤 분들한테 엄청 예쁜 펄인데 저는 쿨톤인데도 불구하고 이 펄이 너무 예뻐서 그냥 사용을 하는데 그냥 아까 전에 제가 발랐던 그 위에 섀도우에 펄이 들어간 느낌? 쌍꺼풀 위에만 그래서 저는 칠해줄 거예요. 이런 거는 손으로 발라야 예쁜데 약간 이런 식으로 위에 펄이 살짝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쉬머 펄이라서 펄이 엄청 티가 나진 않아요. 밑에도 살짝만 발라줄게요. 진짜 티가 안 나죠? 근데 이게 실제로 보면 진짜 예뻐요. 약간 이렇게 하고 음영을 살짝 넣어줄 건데 저는 무조건 음영을 넣어야 되는 눈이에요. 눈이 더 깊어 보이는? 아까 전에 이 클리오 팔레트에서 이거랑 이거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쌍꺼풀 라인하고 삼각존에 채워줄 거예요. 약간 이렇게. 확실히 이쪽하고 조금 다르죠? 눈썹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을 해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제가 눈썹 문신이 되어 있어서 먼저 살짝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일단은 틀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먼저 그려주고 이걸로 바탕색을 칠할 거예요. 아리따운 건데 단종이 됐대요. 깎아 쓰는 타입이 아니라 이런 타입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런 게 훨씬 좋은데 지금 슈에무라도 없고 이런 펜슬 타입의 아이브로우 뭐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거 101 펜슬? 8번? 8번일 거예요 아마. 이거 사용을 해서 눈썹을 깎는다는 느낌으로? 눈썹이 아까 전보다 괜찮아졌네요. 그럼 이렇게 하고 나서 오늘은 웜톤 메이크업이니까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다 화장품이 다 까져있지? 하트퍼센트의 립 펜슬인데 저는 이거 그냥 콧대 만들 때 사용을 해요. 웜톤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게 되게 색깔이 연해서 제가 옛날에 썼던 게 베네피트 아이브로우로 그냥 이렇게 찍찍 그렸었었는데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요새는 이걸로 그려줍니다. 손으로 살짝 펴준 다음에 그냥 아까 전에 남아있는 먹은 퍼프로 그냥 살짝만 눌러줄게요. 콧대가 정말 살짝은 생겼죠? 근데 조금 더 약간 자연스러운 콧대를 만들고 싶으면 그냥 조금 티가 덜 나는 그런 아이브로우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라인 먼저 그려줄게요. 항상 쓰는 이 키스미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줄 거예요. 제가 제주도 때 메이크업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래도 엄청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는 뷰러를 따로 하진 않는데 뷰러를 꼭 하고 아이라인을 그려야 돼요. 아이라인이 살짝 이렇게 뭉툭하게 됐었을 때는 면봉을 사용을 해서 콧대를 살짝 지워주면 돼요. 가을은 언제 올까요? 지금도 가을이긴 한데 더 가을이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저 쌍둥이랑 같이 룩북 찍은 거 조회수가 엄청 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걔가 벌써 저 가을에 뭐 입힐지 생각하고 있어요. 혼자서 막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입혀야지 뭐 언제 찍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에 자기 말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벌써부터 두려워. 그래서 아이라인은 살짝 일자에서 올라가는 느낌으로 그렸어요. 일단 쉐딩 먼저 해줄게요. 쉐딩은 저는 광대가 이렇게 살짝 나와 보이는 게 싫어서 여기도 살짝 칠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펄을 올려줄 차례인데 펄은 제가 올리브영 그때 컨텐츠에서 찍었었던 이 컬러그램. 근데 저는 이 팁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눈 위에 여기 눈두덩이에 바를 건데 어떻게 바를 거냐면 이거 덜어요 살짝. 덥니다. 정말 살짝. 손을 이용을 해서 안 뭉칠 때까지 펴줘요.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안 뭉치고 잘 발리더라고요. 이것도 살짝 쌍꺼풀 라인 위에만 발라줄게요. 원래 펄 섀도우는 쌍꺼풀 라인 위에 발라야 되는 거 아시죠 다들? 그래야지 그 쌍꺼풀 라인에 뭉치거나 끼는 그런 게 없어요. 위에만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발라줄게요. 이거 진짜 색깔 예쁜 것 같아요. 언더에도 발라줄 건데 언더는 면봉을 이용을 해서 많이 묻혀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여기 밑에 살짝만 묻혀져 있는 부분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냥 찍듯이 발라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 트러블이 살짝 심해 보이는 것 같아서 에스티로도 팩트인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조금만 가려볼게요. 블러셔를 이제 해줄 건데 단델리온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근데 단델리온 블러셔가 엄청 웜톤 분들이 사용하시는 블러셔죠. 이제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 하고 입술 바르면 끝이에요. 뭐 약간 블러셔가 뭉친 것 같다 약간 이럴 때에는 눌러줍니다. 근데 오늘 진짜 화장 웜한 것 같아요. 깜빡 속눈썹 붙여줄 거예요. 이게 위에 붙이는 거고 이게 언더 속눈썹입니다. 원래 9mm를 붙였었는데 9mm가 요새 조금 긴 것 같아서 8mm를 붙입니다. 속눈썹 빨리 붙여줄게요. 여기가 붙인 쪽이요, 안 붙인 쪽인데 그래도 차이가 조금은 나죠. 그리고 반대쪽도 붙여줄게요. 저는 한 눈당 거의 한 5개 정도 붙이는 것 같아요. 아니 요새 결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친구도 결혼한대요.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언더도 빨리 붙여줄게요. 언더 속눈썹도 붙였습니다. 제가 인스타에 머리 덜 빠지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일단은 가르마부터 바꿔보자 싶어가지고 가르마를 바꿨거든요. 근데 확실히 덜 비어 보이는 것 같아요. 나만의 착각인가? 이렇게 두쪽 다 붙여주었습니다. 입술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할 건데 하트 퍼센트 제품이고 이것도 하트 퍼센트 제품입니다. 전 요새 모든 립에 이 펜슬을 사용을 해요. 제가 입술 라인이 진한 편이라서 그거를 살짝 보완해준다는 느낌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먼저 그려줘요. 마스카라 클리어 제품입니다. 진짜 속눈썹 완전 살아났죠? 이렇게 하고 나서 틴트 바를 거예요. 이제 진짜 마지막. 색깔 진짜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저의 메이크업이 끝이 났는데 이제 귀걸이 하고 제가 오늘은 숄도 이렇게 걸칠 거라서 한번 걸쳐볼게요. 여러분 저는 이제 외출을 하겠습니다.